국내에도 갱년기 유산균 YT1을 꾸준히 챙긴 후 갱년기 건강 위기를 극복했다는 주인공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. 고난이도 동작도 힘있고 우아하게 해내는 그녀. 군살 없이 들씬한 몸매에 빛나는 동안 미모까지 끝없는 노력의 결과라는데요. 갱년기 시작하면서 했으니까 47부터 55세까지 지금 한 만 7년 정도 돼요. 플라잉 요가는 진짜 제일 저 요가를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따님분이랑 같이 다녔었거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저랑 동갑이셨더라고요, 따님분이. 그래서 완전 놀랐죠, 그때.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해온 그녀. 일상생활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.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건 바로 체중을 확인하는 것. 무려 1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답니다. 저 항상 몸무게 재요. 그러니까 또 재일 뿐만이 아니라 그걸 또 매일매일 기록해요. 그래서 뭐 먹는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지만 저 스스로 저한테 기록하면서 몸무게로 정신력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. 저는 그냥 이게 다이어리이기도 하고 그냥 몸무게를 적기도 한 건데 심지어 매일 기록해두기까지 하는데요. 이 다이어리가 저한테 지금 발견해서 너무 반가운데 2008년에 최은미가 쓴 다이어리네요. 꾸준히 운동한다 뭐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써놨네요. 지금과 큰 차이 없는 4년 전 은미 씨의 체중. 자기 관리를 향한 노력이 돋보입니다. 뭐 갱년기를 지내면서도 몸무게 변화는 크게 있지 않았었어요. 젊었을 때부터 날씬한 몸매를 유지한 은미 씨. 하지만 완경 후 혈관 건강부터 무너졌습니다. 48살쯤이었던 것 같아요. 아프니까 병원 가잖아요. 혈액으로 이제 완경이 왔다. 갱년기다. 나중에 종합검진을 하면서 제가 고지혈증 진단을 받게 됐어요. 처음 고지혈증 받았을 때는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었어요. 꾸준히 체중 관리를 해왔던 그녀. 혈관 질환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데요. 이후 더욱더 식단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답니다.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와 함께 염도도 신경 쓴다는데요. 양념 다른 사람들보다 싱겁게 먹어요. 식구가 전체적으로 다 싱겁게 먹어요. 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최대한 살린 그녀만의 요리법. 갱년기 이후 무너진 혈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이어온 은미 씨의 식단 관리. 덜 짜고 덜 기름지지만 영양은 꽉 잡은 건강 식탁이 완성됐습니다. 고지혈증 후로 밥 반 공기로 줄여서 먹고 있어요. 또 다른 비결은 소식하며 천천히 먹는 것이라는데요. 갱년기 이후 꼭 지켜오고 있는 식사법입니다. 그리고 거기에 빼놓지 않는 게 있죠. 갱년기 혈관 질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갱년기 유산균 YT1. 섭취 후 여성 호르몬이 활성화되면서 건강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데요. 유산균 먹고는 좀 정상 궤도로 올라오는 것 같고 기분 좋고 운동할 때도 힘나고 여자들한테 유산균 중요하잖아요. 앞으로도 유산균 잘 챙겨 먹고 꾸준히 관리할 거예요.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갱년기.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건강이 좌우되는데요. 인생 2막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건강과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된 갱년기 유산균 YT1.